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찾아보다가 다육에 대해서도 궁금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네. 다육이라는 뜻이 그냥 관엽 식물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특성은 이제 보통 식물은 네. 이제 꽃이 피고 수정이 돼서 이제 씨앗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데, 다육 식물 같은 경우는 이파리로 번식을 합니다. 잎으로 네네. 이 이파리가 네. 그런 씨앗 역할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얘를 잎이 떼서 이제 말려 놓으면은 네. 여기서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나와서 다시 요렇게 성체가 다 자랍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떼가지고 성체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이게 품종마다 다르긴 한데 걸려요? 네. 보통 요 정도까지 크려면은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지금 하시는 게 다육이랑 선인장?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선인장 카테고리 안에 네. 다육 식물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몇평 정도 하시는 거예요? 대지 면적은 거의 1000평인데, 1000평? 네, 근데 하우스 연동돼 있는 거는 440평. 하우스는 440평? 그렇습니다. 그 연동해가지고 두 동을 지으신 거죠? 네. 시작하신 지 얼마 정도? 횟수로는 3년 차예요. 3년 차? 네.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청년 네네. 창업농 하고 나서 네. 땅을 사는 데 1년 걸렸고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을 찾는 데한 1년 정도 걸렸고, 나라에서 융자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네. 땅을 사는데도 시설을 짓는데도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지원해줄 수 있는 융자를 딱 받으니까 딱이땅 사고 이 시설도 저는 딱 깡통으로만 딱 겉에 것만 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3억을 다 받으셔가지고. 저는 2억 5천 받았습니다. 2억 5천 들여서 이 땅하고 시설을 짓고 나니까 이 종자 넣을 돈이 모자랐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샀습니다. 이게 이파리 하나당 이렇게 큰다고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계산하면 얘 하나로 1년에 한 3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만큼을. 하나로 30개 정도 네. 1년에. 그러면은 30개가 또 1년 있으면은 30배가 늘어나고. 그런 아. 식으로 해서 늘린 기간이 1년. 그러니까 땅 사는 데 1년, 네. 늘리는 데 1년. 그 다음 해가 이제 올해가 된 건데, 전반기 때는 계속 늘리는 쪽으로 했었고, 후반기에는 조금씩 판매를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겠네요. 네네. 따지고 보면은 시설 짓는데 1년 걸렸다고 봐야 되고요. 공간을 채우는데 또 1년 반 정도. 해서 2년 반 정도 걸려서 연세가 어떻게 지금 되세요? 36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군 생활을 한 9년 했고요. 아, 부사관으로 9년 부사관으로. 정도 하다가 바람이 들어서 해외 취업 나가서 한 2년 정도. 어떤 업종으로? 저는 호주의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잖아요. 그걸로 가서 공장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또 2년 다녔습니다. 좀 약간 방황을 좀 하셨네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요. 하긴 그게 다 도움이 되겠죠. 맞게 찾아왔네. 연하다육. 다육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는 어떤? 주위 분들의 추천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요 근처에 자리를 잡으셨고, 네? 요 동네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 근처에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높이 되어 있는 하우스들은, 저쪽에도 있긴 있네, 진짜. 네네. 오면서 보니까 비슷비슷한 하우스들이 좀 있긴 했어요. 이렇게 하우스 층이 높은 거는 네. 거의 다 다육이 하우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랑 얘기도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네. 나를 좀 낮잡아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 농사 어떻게 생각하냐? 네. 내가 1년에 얼마 버는 것 같냐?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하는 게뭐뭐 폭락해서 다 이게 갈아엎고. 어떤 식으로 보면은 농사만큼 도박이 없다고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투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그분들이 통장 내역 같은 것도 갑자기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갑자기. 아, 이제 너도 농사 한번 지어볼 생각 없냐? 이 동네가 좀 분홍이신 분들이 많았나 보네요. 대부분 분홍입니다, 이 동네. 여기 근처가 단지처럼 돼 있다 보니까 네.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모이세요, 이쪽으로. 아. 제주도에서도 오시고요. 모여있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음식점도 모여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나듯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반경 5km 이내에 이런 다육이 농가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외부에서 한번 손님이 오시면 매장마다 원하는 식물들이 다 있거든요. 홍시? 네네. 이렇게 큰 걸로 하나를 원하시는 손님이 계시고, 조그맣게 여러 개 달리는 막 이런 거를 원하시는 손님도 계시고. 요게 좀 괜찮아요? 네. 인기가? 얘가 보통 하나에 거의 만원 정도에 나가고 있고요. 얘가 몽블랑 종류인데, 몽블랑 종류. 네. 5,000개로 시작을 했으면은 곱하기 한 2, 30 된다 하면은 네. 금방금방 채웠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자본금이 처음에 네,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100개
개가 와서 그거 늘리고 또 자라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네. 또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일해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벌면은 종자 조금 더 사서 늘리고 늘리고 네. 소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매도 하시고 많이 알려줘가지고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받으신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제 멘토 분들이죠. 네. 그분들 추천해주셨어요. 너가 이 농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런 교육 과정을 할 때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나온다. 네네. 1박 2일짜리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을 계속 다녔어요. 이제 음성군 농업교육센터도 있고 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뭐 서울 양재동 H센터 쪽에 가면 네. 이제 농업 박람회 같은 거 하거든요. 비농박람회 네. 네. 그것도 보러 가고 연구를 해서 배포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들도 많은 거죠. 원예 특작 과학원? 네네. 그냥 찾아갔어요. 뭐 다른 교육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갔어요. 막막한 것도 있고 교육 받으러 가면 농업이 너무 좋대요. 교육 받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무슨 방문 판매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단점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다 좋다고만 해. 이런 거 하려고 하시면 여기 농가 가보세요. 추천해주는 곳들 가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죽는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쉬엄쉬엄 하시는데도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설렁설렁 해도 잘 되는 분들의 이유를 어느 정도는 캐치를 했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왜 판로 때문에 그럴까요 혹시? 판로도 그렇고 관계가 되게 좋고 원만한 분들 네, 그렇다 보니까 판매 그렇죠, 그렇죠. 네. 땅은 빼고 시설하는 게 거의 1억 5천 가까이 들어갔어요. 시설만? 네. 깡통으로 지었을 때가 1억 네, 거의 깡통으로 축고를 조금 많이 높였어요. 축구를 높였다. 네. 다른 데가 조금 높게 지었고 제가 굉장히 귀찮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네. 다니면서 물어보했던 게 네. 그의 봄에 연락이 왔어요. 보조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저것 물어봐 주던 게 기억이 나서 연락을 드렸다. 공고를 다시 올릴 건데 거기 이제 지원해봐라? 네네. 사장님 필요하시면 지원을 해봐라. 깡통에서 이제 하나씩 그렇게 하나 넣었어요. 뼈대가 네. 만들어졌구나. 네. 그 다음에 CCTV도 해서 넣고 잘하셨네. 늦었어요? 부조사업이 나와서 아 이런 배드도? 네네. 이 배드는 근데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비싸죠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쵸? 요 배드 하는데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와 저면 배드라고 해서 네.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드여서 종류가 몇 가지 종류 될까요? 다육이랑 선인장이랑 이렇게 2만여 가지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종류가? 지금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아, 40개군요? 네네. 네.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를 사서 거기서 계속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다고 봐요. 아, 그런 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저면 배드? 여기 이제 물을 가둬놓는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이 식물을 위에서 물을 주면 네. 다육이 특성인데 네네. 이런 곳에 물이 고여요. 물이 고이면 햇빛이 강할 때는 잎이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위로 줘야 될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네. 웬만하면 이제 물을 밑으로 줘서 네. 이제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흙이 물을 빨아줘서 위로 올라오게 그러면은 여기다 홍건하게? 네. 그럼 이제 물이 이 턱에 걸릴 때까지 주면은 전체가 물을 차고 아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젖었다 그러면은 물을 빼주는 거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네. 농장 중에서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 종류는? 네. 다육이 자체가 다육이는 그럼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물 주는 거 왜? 소독 같은 거 해줘야 되고 소독? 늘리려고 하면은 네. 이런 잎사귀를 따주고 말리고 심는 작업을 하는 거 노동 강도로 치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방역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369 하라고 배웠거든요. 6월, 9월, 12월 소독을 할 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한 2주일에 걸쳐서 아 2주일 동안? 네 2주일 동안 뭐 4번, 5번 아 조금 강하게 주는 편이에요.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돼요? 어떤 애들은 물을 많이 주면은 금방 죽는 애들이 있고 아 그거는 뭐 매뉴얼 같은 게 없고 하시다 보니까 터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또 주위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데 네네.
안 맞아요. 이 하우스마다 네. 환기나 이런 특성도 있고 물에 대한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흙이 네. 100% 그분들이랑 같지가 않아요. 그럼 물하고 방역 이거 외에는 따로 해줄 만한 작업은? 분갈이 작업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화분 사이즈가 네. 조금씩 달라요. 아, 화분 분갈이해 주는 거. 조그만 화분에 키우면 네. 조그맣게 자라요. 커지려면은 큰 화분으로 또 옮겨줘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나는 얘를 크게 네. 키우고 싶어. 네네. 그렇다고 큰 화분에 그냥 바로 꽂아 놓으면은 잘 안 큽니다. 아. 조그만 화분에서 뿌디가 돌고 그거를 꺼내서 큰 분 옮겨주면은 자란 속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온도나 이런 거는 18도에서 네. 24도 사이가 제일 좋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이제 다 닫고 난방을 돌리는데 아 난방 시스템이 있나요? 네네. 키운다기보다는 네. 겨울만 잘 나자. 살리는 의도. 사장님이 요새 뭐 강의도 하신다며요. 네네. 어떤 강의 하시는 거예요? 자본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다육이 얘네는 특이하게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었어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신상품이 막 나온다 그러면은 비싼 다육이들도 많이 네, 신상품에 나오던데 신상품에 대한 관심이나 소유가 많이 있죠. 처음에는 그거를 원하는 손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다육이나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하나 사서 늘리려면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100개로 1년을 하면은 몇천 개까지 늘리는 게 금방인데 저처럼 종잡이를 많이 쓸 수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유행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에게 돼요. 아 이게 돈을 넣은 만큼 나온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행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품목 정도가 유행할 것 같아요. 네. 전 적중률이 거의 10% 20% 내입니다. 잘 뽑아야겠네요. 종자비로 한 1억을 썼어. 사와서 늘려서 네. 아까 10개 중에 2개 정도만 고른 것 중에 나오면 투자비 그 곱절은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10개 중에 다 안 나왔어. 그런 경우가 있네. 또 그러면 네. 그게 애매하겠다. 맞습니다. 신품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오래된 품종도 아닌데 그게 왜 유행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창 종류거든요. 매창? 네. 아 약간 선인장 좀 뾰족뾰족하게 끝이 나오고 이게 왜 인기가 있고 유행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해외에서 먼저 유행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이 오는 경우가 있고 단체에서 작정하고 얘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네요. 또 근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그쵸. 유행이다라고 해도 저 별론데 하고 안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겠네. 그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알게 되면 짜돈 봅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잘 팔린다는 가정에 물론 붙긴 하지만 네. 평당 단가 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렇네요. 자리 잡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키우고 있다는 거를 이제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필요할 때 오겠죠. 알려지게 될 때까지 좀 걸리는 시간.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 농장에서 빨리빨리 키우려고 그래서 무리하게 좀 빨리 성장 속도를 빨리 내면은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홈 가드닝이라고 하죠. 네, 홈 가드닝. 집안에서 이제 화단 갖고 이제 화분들 놓고 키우는 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는 되게 아직 약하거든요. 네, 네. 취미생활을 가지게 되면 한 번 더 크게 상승 곡선을 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하나가 뭐 몇만 원씩도 그냥 팔렸대요. 아,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네.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농가가 별로 없었을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습득하려면 네, 이게 딸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많이 하는 작물들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정식하고 나서 몇 월 달에는 온도 얼마 주고 물 얼마씩 주고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얘는 매년 몇십 여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맞네. 나오는 것들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얘랑 여기 조그마한 얘랑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에케베리아 속이라는 것도 있고 크라슐라 종류인 것도 있고 그런 큰 단위의 종류들이 있는데 네. 다 많이 다른데 신품종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잎사귀를 심으면 아,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나오는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씨앗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 10개를 심으면 다 나오면 좋겠지만 네. 10개 중에 7개, 8개 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다 나오진 않고요? 다 나오는 종도 있는데 다 나오는 애들은 가격이 안 비싸요. 타 농장에서 잘 안 나오는 애들을 잘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햇빛이나 이런 차이가 조금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내 농장에 잘 맞는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게 인기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맛있는 거 못 먹고. 아니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주식 얘기 같아요. 농사만 바라보고 생활하면은 힘든 것 같아요. 저처럼 네. 별로 없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쵸. 작물들의 판매가 돼도 회전이 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들었는데 10년 창업농 신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강사 같은 거 나가면 시간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주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3개 학교를 돌면서 다녔어요. 아니, 빨리 여기서 수익이 나야지. 이렇게 버는 돈으로 이거 융자한 거 이자도 내고 종자도 사서 채워놓고.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나요 요새? 아 그건 참 고정금리죠? 네네 고정금리 연에 한 450에서 500 사이?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안 되는. 그렇죠. 가을이랑 봄에 제일 활발하게 팔려요. 지금 이제 가을인데? 그렇죠. 이제 활발하게 팔릴 때인데. 그렇습니다. 평일에 손님 좀 와요?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오진 않으세요. 홍보가 중요하겠다. 네네. 홍보를 네.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한 700평 정도 규모에서는 최소 억 단위로는 판다.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다 단골이 있고 그쵸. 꾸준히 나가기 물건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고 체험 같은 거를 또 체험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아 그러네. 나는 체험 관련해서 하고 싶어. 네. 20대 중후반 애들이 있었어요. 다 안 한답니다. 친구들이 하려고 했다가 안 한대요. 잘 되는 곳들에 가서 가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투자 대비 리스크가 크고 일을 줄어든다는데 각 매체에는 좋은 점들 위주로 나오지 맞아요. 실제로 가서 체험하는 분들을 보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할 돈이면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하우스키핑장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고. 하우스키핑? 그건 뭐예요? 하우스키핑은 요런 다이를 뚝 껴가지고 임대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집에 친구들이 많은데 거울을 나거나 여름날 때는 운동화 관리나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거 빌려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여기는 온도 관리, 습도 관리, 그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하니까 주말 농장 같은 개념. 그렇죠. 저번에 가서 본 데는 그걸로만 연에 한 8천씩 벌시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든 정부적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중요하네요. 이걸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외적으로 뭔가 더 보강하고 채워넣고 그걸 하려면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교육 다니면은 강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사이트 가면은 이런 데도 있으니까 어느 시기에 확인해보세요 하고 알려주시는 것도 되네요.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나보겠네요. 아니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필요한 내용을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주셨고 감사합니다. 되셔서 다시 잘 돼서 다음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깐피디입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에 있는 연하다육농원이라는 농장에 나와서 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육귀농의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